자, 어제랑 그저께 이어서, 자, 오늘 시간에도 결혼정보에서 사용기 총 4부작이죠. 미니 시리즈 4부작. 자, 오늘은 3부입니다. 3부. 만남 에피소드. 여러분도 아마 결혼정보 회사에 대한 어떤 썰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해드립니다. 자, 오늘 3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는 와이프 눈치 보이고,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여서, 이제 3부를 씁니다. 넓은 이해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원한짝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자, 일단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제가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의 활동 패턴은, 이메일 프로필 송부, 상호 이성간 만남 여부 확인, 만남.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연애 코치도 해주고, 조언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만남이 다였습니다. 아, 만남만 주선해 주는구나. 사후 관리도 없습니다. 그죠? 만났니? 어떻니? 괜찮니? 별로니?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의 패턴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자체의 회원 거취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없고 그냥 매칭 매니저가 가끔 사적인 조언이나 코치 정도만 해줬네요. 그 외에 결혼정보회사의 이성 매칭 방법은 첫째, 결혼정보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접속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먼저 선택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 둘째, 미팅 파티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매니저가 미팅 파티는 설명도 잘안 해주더군요. 저는 그냥 매칭 매니저가 해주는 만남만 쭉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성과의 만났던 에피소드 몇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때 나쁘지 않은 만남을 가진 후로 뭔가 다음 기회도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며 만남을 가졌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쉽게 마음을 열거나 만남을 갖기 어렵더군요.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프로필만 봤을 때는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직장도 좋고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만 약속 시간이 되니 오늘은 안될것 같아 다음 주에 연수 간다라고 파토 내더군요. 굴하죠. 네. 연수가 끝나기 기다리니 한 3주 정도 내가 올 여름 휴가를 못 갔다 해외여행 간다고 파토 그냥 못안 간다고 하면 되지. 아유 참 강력하게 매칭 매니저에게 컴플레인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끝. 자 유명 병원 간호사분 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고 나름 여러 만남도 갖고 드라이브 데이트도 했습니다만 슬슬 연락이 끊기더니 매칭 매니저에게 연락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 듣고 확인사살 바꿔야 끝. 불쌍하다. 연락하면 안 돼요. 눈치로는 다른 분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이랑 잘 돼서 제가 연락하면 안 된다고 매칭 매니저가 귀띔해 준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가 얘기해 줘야지, 씨. 주변 소도시에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특수학교 선생님. 논문 쓰는 법몇번 알려드렸더니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집에 데려다 드리는데 바로 오빠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고 저한테 호감도 있고 다 좋았습니다만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본인이 캔슬한 거구나. 근처 소도시에서 만남을 가졌던 중소기업 다니던 여자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많은 만남과 교제를 원했지만 만남을 슬슬 피하시는 것 같길래 그분 지역까지 찾아갔지만 만남이 더 이어지지는 못했죠. 코스모스라는 과학 다큐만 제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코스모스. 자, 미국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 매장 도와주던 여성분. 첫 만남 후몇달뒤 애프터가 와서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 사람은 참 착해 보이지만 더 끌리진 않더군요. 앞으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 당신은 20대 때다 해봐서 꿈이 없다고. 결국 결혼이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후 끝.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눈높이 선생님. 첫 만남에 바람 맞고 기억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달뒤 연락이 왔습니다. 먼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 사는 데까지 오셔서 선물도 사오시고 참 고마운 분인데요. 나는 지금부터 엄마한테 맞는다. 집에서 탈출구는 결혼뿐이다. 엄마가 간섭을 안 한다고? 대단하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많은 욕심을 부렸다. 피아노 선생님인데 내가 피아노로 성공하길 바랬다. 당신이나 나는 점괘가 맞는 것 같아. 내 배필은 동쪽에 있다고 하더라 등등 무서워서 그 뒤로 연락 안 했죠. 어쨌든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4부에서 이어 쓰겠습니다. 3, 4부 동시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는 스펙도 좋고 존잘남이 아닙니다. 스펙 좋고 존잘남이 아닙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지방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를 나오다 보니 지방대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고 막상 결혼하려니 모아놓은 돈도 부모님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그에 따른 고민도 많습니다. 와이프님은 다 알면서도 옆에서 묵묵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외모도 뭐 친구들은 네가 장가갈 줄 몰랐다. 너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 며 놀리더군요. 어쨌든 4부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우, 재밌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 재밌는 것 같은데. 야, 이게 한 번만 해가지고 절대 안 되네, 맞죠? 한 번만 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좋겠구나. 야, 이분 한 최소한 7번 하셨네, 맞죠? 돌아가면서 다 했네.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든 이제 자리는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죠? 만남은 가지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만남은 가지게 해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그 이상 갈 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만남만 주선해준다는 거지 그 이상 갈 일 안 해준다는 것뿐. 만남 어떻게든 접선을 시켜준다는 뭐 그런 의미네, 맞죠? 그 대신에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가입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게 이미 혼기가 끝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여성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급하게 느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만남을 주선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졸라 웃기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 연수 간다. 내가 올 여름 휴가를 못 갔다. 해외여행 간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 여기 왜 나오지? 아,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야. 일어나, 이런 말 하는 전 재수 없어, 그냥. 그냥 싫으면 싫다 하지, 맞죠? 유명 간호사분. 스스로 연락이 끊기더니 매칭 매니저에게 연락하면 안 돼요. 진작 얘기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한 사람만 주구장창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만나고 그중에 괜찮은 사람하고 되면 그쪽으로 쭉 가는 거. 그런 식이나 보네, 맞죠? 그러니까 저 여성분은 내가 봤을 때 저 간호사분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맞죠? 여러 번 해가지고 만난 다음에 그저 괜찮은 사람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 느낌 안 드나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반대로 이분이 만남을 거절한 사람도 있네요. 이 특수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역으로 호감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안 만났잖아요. 맞죠? 이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외모가 제일 많이 좋았던 것 같아. 맞죠?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분들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 중소기업 다니면
그 홀렸다고요? 화끈하게 20년? 알겠습니다. 콜. 콜. 일단 올드게임을 또 혼날 준비하시고요. 콜, 콜. 중소기업단 여자분들은요, 솔직히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 자기가 외모가 이쁘면. 중소기업단이면 그 남자 직원들이 다 체가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중소기업은 여자 기하거든. 보통 중소기업 여직원분들은 그 다니는 회사 직원하고 많이 엮여요. 이제 올드님 패턴을 다 알아. 올드님 얘기하는 패턴을 다 안다니까. 여기서 병원 간호사에다가 부모님 매장 도와주시던 분. 앞으로 꿈이 뭐예요라고 물으니 당신이 20대 때다 해봐서 꿈이 없다고. 아. 아니 근데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 어차피 요 이제 결혼정보회사 왔으면 해볼 거다 해보는 나이잖아요. 20대 때다 해봤으니까 당연히 꿈이 없지. 당 20대 때다 해봤으니 꿈이 없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 여자가 제일 또라이네, 눈높이 선생님. 첫 만남에 바람 맞고 기억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달 뒤에 연락이 왔. 먼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 사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선물도 사오시고 참 고마운 분. 근데 이 말이 존나 웃기다. 나는 지금도 엄마한테 맞는다. 이걸 왜 얘기해? 졸라 웃기다. 아니, 맞선 장소에 와가지고 이걸 왜 얘기해, 남자한테. 난 지금도 엄마한테 맞는다. 집에서 탈출구는 결혼뿐이다. 엄마 간섭을 안 한다고? 대단하다. 엄마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많이 욕심을 부렸다. 당신이랑 나랑 점괘가 맞는 것 같아. 내 배피는 동쪽에 있다고 하더라. 무서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맞죠? 일단 남자들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내용은 이게 3부인데, 4부까지 있거든요. 내일이 이제 4부가 마지막인데, 4부 내용은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재밌네요, 이거. 결혼정보회사. 자, 이상으로 결혼정보회사 후기 3부. 예, 3부. 만남 에피소드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